한미 두 정상은 오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 등 대응 조치를 재확인했습니다. 독립민주컨퍼런스가 민주당과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드림 액트 통과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올해 펩사 신청자들은 예년에 비해 두 배나 많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의 소송 비용 마련을 한인사회 대상으로 모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 소상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상용 건물 렌트 택스 기준이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미 두 정상은 오늘 북한 비핵화 등 대응 조치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30일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두 번째 전화통화를 했다며 양국 정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정권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포함해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동맹의 억제 와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굳건한 약속도 거듭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립민주컨퍼런스가 민주당과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드림 액트 통과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민주당이지만 별도의 조직으로 사실상 공화당과 정치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독립민주컨퍼런스가 민주당과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주 상원 민주당은 전체 63석 가운데 32석을 차지하며 수적으로는 다수당입니다. 하지만 제프 클라인, 토니 아벨라, 호세 페랄타 상원 의원 등 8명의 IDC 소속 의원이 공화당과 한 배를 타면서 사실상 공화당이 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그동안에도 꾸준히 복귀 요구를 해왔으나 이번에는 최후 통첩 형태의 제안을 보냈습니다. 거부할 경우 내년에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IDC 소속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새로운 후보를 출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IDC 소속 의원들을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28일 IDC는 협력관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IDC와 함께 상원을 공동 지도부로 삼아 법안 안건 채택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IDC가 민주당과 협력할 경우 드림 액트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공석이 되는 두 개 의석을 공화당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 펩사 신청자들이 예년에 비해 두 배나 많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서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연방학자금 보조 신청서 펩사 신청자들에 대한 교육부의 추가 서류 요구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세 배에 달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신청자가 기재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야 할 때, 자산에 대해 증명이 필요할 때 등입니다. 무작위로 신청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케이스들에서 어떠한 공통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으로 학자금 보조를 많이 받게 되는 학생들에 대해 추가 서류 요구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대학의 키니 캠퍼스의 경우 가족 연소득 2만 5천 달러 미만인 펩사 제출자 160여 명 중 130여 명이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펩사 접수가 앞당겨진 것과 해킹으로 한때 중단됐던 IRS 정보 조회 도구 DRT 가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학에 따라 DRT를 이용한 신청자들은 전년도에 비해 3배나 늘어난 30%가 추가 서류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펩사를 신청 제출할 수 있도록 모바일 버전이 개발 중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의 소송 비용 마련을 10여 개 이사단체들이 일정 금액을 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한인사회 대상 모금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8일 뉴욕 한인회 이사회에 의하면 민전회장 소송 진행을 위한 금액은 현재 2천여 달러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민전회장 사법처리 모금 홍보 결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의결할 것이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이사들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더 이상 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사단체가 모금에 시드머니를 만들고 추후 모금 여부를 결정하는 안이 제안됐습니다. 이사들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이사단체 기금 모금안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1월 13일 열리는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논의됐습니다. 개인 공로상에는 박동근 태권도 사범, 소프라노 홍혜경, 박철 변호사, 잊혀지지 않는 전쟁의 저자 토머스 바 클레멘트, 유대인 커뮤니티 카운슬 회장 마이클 밀러, 그리고 정영인 터버 스포츠 회장 등입니다. 단체 공로상에는 뱅크 오브 홉 설봉 장학재단이 선정됐습니다. 뉴욕시 소상인들이 렌트 부담에 세금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맨해튼 소상인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용 건물 렌트 택스 기준이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30일 뉴욕시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뉴욕시 커머셜 렌트 택스 기준은 현행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상은 맨해튼 96스트리트 남쪽의 상형 빌딩 세입자들로 조례안이 통과돼 최종 시행이 확정된다면 약 2천여 개 업소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1963년에 도입된 커머셜 렌트 택스 제도는 당초 고액의 임대료를 내는 대형 상점 주인들에게 추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1995년부터는 점차 적용 대상이 축소되고 있지만 맨해튼 96스트리트 이남 지역 비즈니스에 적용되면서 아직도 소상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간 렌트 25만 달러 이상 상형 건물의 경우 렌트의 60%를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밀려나면서 일자리도 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데니엘 그로드닝 뉴욕시 의원은 렌트비 부담에 이어 세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맨해튼을 떠나고 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시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안이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이 일침을 놓았습니다. 2선, 3선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부끄럽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시 시의회는 뉴욕시장과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를 3선으로 연장하는 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3선 임기 연장안은 야드니스 로드리게즈 시의원이 처음 제안했으며 이번 시의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모두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마니 윌리엄스 시의원은 시장과 공익공호관 감사원장 등 뉴욕시 3대 선출직과 각 보로장의 임기는 현행 2선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시의원만 3선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아벨라 상원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매우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1993년과 96년 두 차례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2선 제도를 또다시 변경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커뮤니티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서, 행정국, 정부기관, 병원 등의 문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민원 하나 처리하려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도 헛걸음하기가 일쑤인데요. 뉴저지주 펠팍타운 정부가 주민의 민원을 6개월가량 외면해 논란입니다. 지난 6월 펠팍거주 강모 씨는 30일 미만 단기 렌트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벌금 티켓은 강 씨에게 발부된 것이 아닌 건너편 이웃 김모 씨의 것으로 경찰의 실수로 잘못 발송된 것입니다. 강 씨에 의하면 민원을 제기하러 펠팍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나가라는 등 무시를 당했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지난 9월 타운 원래 회의에서 타운 정부와 경찰서
경찰서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지만 두 달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로튼더 시장과 이종철 부시장은 유감의 뜻을 전하고 문제를 파악한 뒤 경찰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리세이스 파괴 한인 인구는 50%를 넘지만 한인 경관은 6%에 불과합니다. 한인 경관을 늘리고 한인타운 행정직 직원을 늘리면서 한인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인들은 경찰서 출입이 어렵고 타운은 소통 창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집장만을 위해 몇 년간 저축을 하지만 막상 집을 사려니 집값이 천정부지입니다. 좌절되는 내 집 마련의 꿈,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웹사이트 진로우에 따르면 내년 전국 주택 중간 가격은 6,275달러가 오를 전망입니다. 20% 다운페이 마련을 위해 매달 저축을 하는 바이어는 현재보다 매달 105달러 이상 더 저축을 해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뉴욕시는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연간 2,736달러, 매달 228달러를 더 저축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내년 저축의 부담이 200달러 이상 늘어나는 곳은 전국 30여 개 대도시 중 10곳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는 현재보다 무려 599달러를 더 저축해야 하고 시애틀은 394달러, 샌디에고는 267달러를 더 저축해야 합니다. 반면 저축 부담이 적은 곳은 미네아폴리스 96달러, 디트로이트 87달러, 휴스턴 84달러 등입니다. 주택 시세가 오른 만큼을 따라잡기 위해 1년에 수천 달러씩 추가 저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 같은 현상은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등의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무주택자 2,203명을 조사한 결과 83%는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다운페이를 저축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YC 페리에 잇단 결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결함 문제로 운행이 중지된 선박들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NYC 페리 8대에서 선체 손상이 발견돼 2대는 수리 후 정상 운행됐지만 6대는 운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들 6대의 선박은 메탈 샤크에서 제조됐으며 그 외에는 호라이즌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NYC 페리 서비스 운행 관리와 책임을 맡고 있는 혼 블로우사는 뉴욕시 민간 페리 서비스 뉴욕 수상택시 선박을 12월 말까지 임차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NYC 페리는 지난 5월 뉴욕시가 야심차게 선보이면서 운행에 들어갔지만 첫날 3대 중 한 대에서 기계적 결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선체 선박은 염분이 높은 해수에는 적합하지 않아 해수와 접촉하게 되면서 선체에 금이나 구멍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혼블로우사가 알루미늄 선박을 NYC 페리로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7일에는 월스트리트 피어 11을 출발한 NYC 페리 선박이 불과 100피트만 이동한 후 수중 철탑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4명의 승객이 1시간 이상을 대기하면서 구조를 기다려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올겨울 남캘리포니아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캘리포니아 유틸리티 사업위원회는 지난달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발스토우 지역에서 남가주 가스 컴퍼니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폭발함에 따라 올겨울 LA 지역 일대의 원활한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폭발로 인해 다른 파이프라인까지 손상되면서 LA 지역 천연가스의 20%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파이프라인 2개 역시 지난해부터 작동이 중단되거나 가스 공급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가스 부족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가스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올 겨울 기간 동안 가스와 전기 사용량을 절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부 지역 최대 자동차 컨벤션인 LA 오토쇼가 이번 주 금요일 개막합니다.
2017 LA 오토쇼에는 현대와 기아 자동차를 비롯한 44개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60여 종의 신차를 공개하고 총 1,000여 대의 자동차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현대는 기존 모델의 상품성을 개선한 2018년형 모델들을 내세웠으며 북미 최초로 공개한 신형 엑센트를 비롯해 엘란트라 GT를 앞세웠습니다. 또 소형 SUV 코나를 북미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며 감마 1.6 터보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의 트랜스미션이 탑재된 1.6T 모델 등을 내년 초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제네시스의 경우 고급 옵션이 추가된 2018년형을 선보이게 됩니다. A couple of things I did want to point out is the heads-up display. It's very large, very bright. We also have a large range of safety features, including blind spot collision warning. It has that cool element, but also has the security from a great safety systems on board. And with a four-cylinder, still 256 horsepower, rear-wheel drive at about $32,000. So it's a great value, too. 기아 자동차는 시판을 앞둔 스팅어 GT를 비롯해 다양한 2018년형 개선 모델로 행사를 꾸밀 계획입니다. 스팅어는 북미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이어 유럽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토요타는 신형 SUV CHR을 비롯해 높은 판매량을 기록 중인 캠리와 프리우스 모델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전망입니다. We're standing in front of the 2018 Toyota Camry, and we're excited about this because the Camry's been the best-selling car in America for the past 15 years, and we've redesigned it from the ground up. So the one that you see behind us is the XSE edition. So it has 19-inch machine alloy wheels, 301 horsepower in the V6. So it's really exciting. Also a panoramic moonroof, so the second row has a view as well. 한편 2017 LA 오토쇼는 오는 10일까지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내년 1월 16일에 열리는 115번째 미주 한인의 날 행사는 얼바니 뉴욕주 의사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증진하고자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얼바니 주 의사당에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국회의원 10여 명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령 IT 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2012년부터 9명의 외국인들에게 H-1B 비자를 신청해준 이민 사기업자들이 29일 연방노동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한인들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H-1B 비자를 신청하면서 당국에 허위 서류와 정보를 제공했고 비자 신청 종업원들에게 비자 발급 관련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아왔습니다. 로버트 싱어 뉴저지주 상원의원이 최근 상정한 법안은 주택수리 라이센스를 신청할 때 반드시 신원조회를 사전에 마쳐야 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때 대금만 챙기고 공사를 하지 않는 업자들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들이 속출하면서 마련됐습니다. 주택 보수를 빌미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9일 뉴욕시 보건국은 에이즈 감염자 발생 비율이 지난 2년간 8.6%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에이즈 바이러스에 새롭게 감염된 환자 수는 총 2,2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8.6% 줄어들었습니다. 2001년에 비해서는 61% 줄었고 201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오늘 맨해튼에서 통일부 천혜성 차관을 초빙해 현 정부 한반도 정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보험재정협회는 어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김진수 현 수석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아주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간간이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도 춥지 않겠으며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